자,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 책꽂이를 만들 겁니다. 책꽂이 사이즈를 얘기해 드릴게요. 자,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제 삼각법이라고 알아볼라. 자, 쉽게 얘기할게요.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밑판이 잘라야 되겠죠. 맞죠? 밑판이 잘라야 되고 윗판이 올라가야 되겠죠. 그죠? 맞죠? 이게 하나, 그죠? 뒤에 숨은 선. 그 다음에 또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. 맞나요? 그 다음에 뒤에, 뒤에, 뭐 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. 위에, 뒤에. 이렇게 되겠죠. 앞에서 봤을 때는, 자, 보세요.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앞에서 봤을 때에요. 물 드시죠. 자, 정면 들어갑니다. 내가 무슨 말이냐면, 지금 이거를 앞에서 봤을 때를 그리는 거예요. 자, 이게 매미 다판이겠죠? 그 다음에, 한 개. 맞죠? 지금 이걸 정면에서 봤을 때, 맞죠? 정면 들어가면 위에서 봤을 때. 이렇게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? 맞나요?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비스듬히 됐다는 거예요. 자, 옆에서 봤을 때. 이렇게 됐겠지. 자,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고,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고,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, 맞죠? 그러면 실수를 쌤 정해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500으로 하겠습니다. 다리는 좀 더 밀리미터입니다. 맞죠? 폭은 200으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폭도 200으로 하겠습니다. 이 사이즈는 100으로 하겠습니다. 아, 120으로 하겠습니다. 그냥 이거 여러분들 원래 저도 한 대씩 할게요. 120으로 하겠습니다. 이거 사이즈. 60으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이거, 1번, 2번, 2번, 2번,
3번. 종류가 세 가지 말씀드리죠. 자, 1번. 1번은 얼마에 얼마를 잘라야 될까요? 500에 200. 맞죠? 결은 몇 개? 한 개만 있으면 되죠. 맞습니까? 그 다음 2번. 2번 모양은 이거겠죠. 200, 100, 200. 이 폭은 내가 자르고자 하는 목재의 두께, 지금 18mm입니다. 이거는 아까 전에 얼마나 했어? 60을 했죠? 이거는 60. 맞나요? 이걸 몇 개? 몇 개? 영주! 몇 개? 20. 개새끼야. 이번에 몇 개 써? 네? 몇 개 있어? 이번에? 3개. 그렇지. 3개. 그럼 이걸 자르기 위해서 어떻게 자르래요? 200에? 200. 맞아? 결은? 100개. 그 다음, 마지막 3번. 500에? 500이 아니죠. 아, 500 맞죠. 뒤에도 다 들어가니까. 500에? 60. 몇 개? 한 개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,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뭘 주면 될까? 200이고 결이 이렇게 되는 거. 맞지? 자, 500 필요하고 또 200, 200, 200. 맞나요? 즉, 1번, 2번, 2번, 2번. 그러면 선생님이 200에 이렇게 길게 1100짜리, 맞죠? 하나 주고 자르면 되겠죠? 선생님이 원판을 잘라주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딩 톱으로 가지고 치수를 자르면 되겠죠. 200에 1100을 주면 500 한 개 자르고 200짜리 그리고 200짜리 세 개는 여기다 체크해서 톱으로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에 한 개 더 60 500 이렇게 주면 되겠죠. 자, 선생님이 이 목재의 판을 길게 잘라주면 2인 1조가 되어서 슬라이드 톱으로 500, 200, 200, 200 기계를 잘라간다면 이 세 개는 똑같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위에는 10cm, 밑에는 얼마. 맞지? 그럼 이 길이 나오지. 그리고 이 위치. 이 위치는 선생님이 잡을게요. 여기서 50. 야! 눈 떠! 여기서 50. 어려움없죠? 이거 자 2021년 3월 22일 두 번째 수행평가입니다. 질문.
질문. 나사는 피스를 받는데 받고 나무 못을 담았습니다. 이해하시겠죠? 피스 밑을 받고 맞죠? 이런 식으로. 첫째도 앉아, 둘째도 앉으립니다.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거 없죠? 충분히 할 수 있겠죠? 여기까지 쉼표과 설명이었습니다.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.